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꽃밭에 있는 아이들 집으로 막 하나씩 다 데려왔잖아요.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는 영하 3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약한 아이들 들어오고 어제 저녁까지 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정리는 어느 정도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바이소리네. 다육이들 그 밖에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다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얼추 다 들어오고 또 야생아들은 창들은 안방 베란다에 되어 있고 거기에 있고 지금 여기는 거실 베란다가 아니라 뭐지?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다 여기다 놓고 또 아래층에 여기 밑에 여기는 지금 요 자질구레한 다육이들이랑 이렇게 꼬맹이들 좀 이쁘지 않은 아이들 여기 있고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 사랑초라 요런 비덴스 요거는 너무 싱싱해서 제가 뽑아왔어요. 뽑아서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식물등 아래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레몬 이제 거의 익었어요. 이렇게 익었어요. 요거는 곧 따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나비수국도 아직도 이렇게 꽃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있어서 얘를 자를 수가 없어요. 여기 꽃이 진 아이들은 제가 가지를 이렇게 뚝뚝 잘랐거든요. 잘라서 이제 물꽂이 지금 해놨는데 꽃이 있는 아이들은 아직 다안 잘랐어요. 그래서 요 가지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조만간 잘라서 이제 다 삽목을 할 거고, 마타피아가 근데 얘가 화분에 옮겨놓으니까 뭐가 조금 불만이 있나 봐요. 배풍 등도 계속 꽃이 펴서 제가 그냥 이 상태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아이고, 사랑초도 여기 식물등 아래에다 다 놨어요. 이렇게. 저쪽에 지금 제가 식물등 정리를 하느라고 식물등 켜놓은 거고, 여기 뭐. 단연아 뭐 이런 사랑초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요번에 데려온 사랑초 그리고 요거 기존에 제가 이제 씨앗 있던 거다 묻은 아이들 이렇게 다 씨앗 발화를 해서 이런 상태고요. 저기 보세요. 저 한려나도 제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우눈물인가? 저 아이도 데려왔고 그래서 이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저쪽에 탁자 밑에다가 이제 넣으려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물을 좋아하는데 막 이것저것 플라스틱만 보면 또 햇반 그릇만 보면 주워다가 이렇게 깔고 또 두부 사온 두부판 두부 요 담겨져 있던 요 플라스틱 요런 걸로 계속 이렇게 받침을 다 했어요. 여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워낙 아이들이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화분 받침 이런 걸로 이제 대충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워낙 화초들이 뭐지 간엽과 아이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받침대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저면 간수 할수 있는 이렇게 이 판을 샀어요.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토동인에서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써보니까.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 그냥 받침 없이 여기 저면 간수판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냥 물 아무 때나 줘도 되고, 이 아이들은 뭐 물이 수시로 필요하니까 그냥 바닥에 물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더 구입을 했어요.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이쪽에는 이제 제라늄, 베고니아,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식물등 아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탁자 아래거든요. 이 탁자 요 아래. 여기 탁자가 그래도 높이가 70cm 돼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식물등 하나 키고 여기다 제라늄, 베고니아 요런 아이들 싹서론까지 여기서 전용 제라늄 전용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요 판을 사왔고요. 저희 집에 그래도 제라늄이 꽤 있어요. 제라늄도 있고 요거 페럴이라는 요 아이도 지금 꽃이 한참 필 때인데 요런 아이들. 이렇게 제가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채송화도 제가 여기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토양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꽃밭에 있을 때 그렇게 해놨다가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채송화도 지금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저희 안방 베란다 한번 가볼게요. 이거 보세요. 안방 베란다예요. 진짜 난리 이런 난리 없죠? 요 목마가렛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다 맺혀가지고 꽃이 피고 있는데 요 아이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를 어디를 이제 가지고 갈 건데 일단은 저희 집에 이렇게 있어서 요 아이들이 이제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해요. 요 아이들이 봄에 피는 아이들인데 워낙에 꽃밭에서 잘 여름을 잘 이겨줘서 요 아이들이 꽃이 다 맺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일단 집으로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노랑공이들 삽목한 거 그리고 여기는 진짜 후쿠시아 제가 몇 개 키웠잖아요. 근데 여름을 그래도 세 개인가 잘 이겨냈는데 여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죽었어요. 갔는데 요거 지금 하얀색 전태 후쿠시아 이렇게 하얀색이 있었거든요. 요 아이가 그래도 잘 견뎌줘서 줄기는 야리야리 하면서도 어찌어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후쿠시아는 이렇게 추운 날씨를 좋아하잖아요. 시원한 데를 좋아하니까 겨울에 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싱싱하게 이렇게 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리옵스 이거 구름이네 님이 주신 유리오프스도 추위에 약하다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심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진짜 베란다 거실 난리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것도 앵초예요. 요 아이는 여름에도 진짜 잘 견뎌준 아이예요. 확실히 상토를 털어내고 심은 아이는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여름을 잘 이겨냈답니다. 요 아이들은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자기 흙을 가지고 여름은 났어요. 여름은 났는데 좀 현쳐놔서 제 탈구 다 털고 이렇게 심었더니 그래도 생생히 살아있죠? 그 여기도 하나 요 아이도 이제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는 지금 여기는 불빛이 없어서 깜깜하죠? 여기 창 거리대에 있던 창들이에요. 창 아이들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다이 밑에 지금 장난이 아니죠? 여기 창들만 해도 여기 가득하고요. 그래도 저는 여기에 다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미어부 요 아이들 외목대 또 이렇게 아이들 또 이렇게 꼬맹이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온 아이들 앵초 노랑공이 뭐 장난 아니에요. 요거는 시아타일리아 요 어린 새순이 늦게 나왔는데 요거를 그냥 두기가 너무 애처롭다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또 복잡하지만 또 여기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렇게 심어놓고 그래서 저희 집 완전히 식물원이 되었답니다. 요거는 지금 글록시니아 우리 꽃밭에서 예쁘게 꽃피던 아이가 이제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와서인지 조금 그래서 지금 부은에다 이렇게 다시 심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생생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고 또 요건 유매 우리 집 유매 지금 끝끝이 다 이렇게 꽃이 맺혀 있거든요. 꽃이 다 맺혀 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를 보면 얘를 보면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얘는 이렇게 나무가 약해 가지고 부러지기도 잘하고 근데 꽃은 또 계속 피어 준답니다. 이제 여기서 적응하고 이제 이렇게 꽃이 다 맺혀 있죠. 꽃을 얘는 계속 보여줄 거예요. 꽃 엄청 잘 보여주는 애고 요거는 애니시다도 분갈이 싹 해서 지금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애니시다도 추위에 약하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거 목마가래 요 아이도 이렇게 들어와서 또 꽃이 피어주고 있고 저 노란 목마가래도 저기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발렌타인 자스민 이 아이도 제일 처음에 들어왔죠? 이게 얼었는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가 목이 말라서 잎이 시들시들 했더라고요. 얘 물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있고요. 저희 보라사리가 지금 제가 가지를 나중에 조금 쳐주기는 했어요. 가지를 쳐주기보다 솎아냈어요. 막 너무 많아서 막 솎아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을, 다른 데는 꽃들을 보여주던데 우리는 글쎄요 언제 꽃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라사리가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저기 보세요. 공중에 거리대에 행인분에 있는 저거 시클라메 저거 선물 받은 거 수송 사장님한테 받은 건데 어쩜 저렇게 예쁘게 꽃이 피죠? 이렇게 이렇게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요거는 레이시아도 여름을 잘 이겨냈는데 이 아이도 참 까다롭네요. 올해 꽃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여기 이제 행인분에 이제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선반에도 저렇게 하트 제가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 여기도 이렇게 여기에는 뭐 빈 화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놓느냐고. 그래서 끝이 없어요. 막 진짜 집이 완전 식물원인지 예. 그렇답니다. 이렇고 이게 지금 안방 베란다에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이렇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나비수고 제가 잘라서 일단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어요. 이거 란타나인데요. 란타나가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이렇게 얘도 꽃밭에 있다가 얘는 서천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강릉 서천에서 데려왔는데 얘가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저 밑에 보세요. 밑에도 저 아이가 뭐지? 덴드롱인가? 덴드롱 아마릴리스 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쟤도 보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백풍둥 가지 다 잘라서 데려오고 얘는 토동인에서 데려온 슈퍼벨 이 아이도 물을 엄청 좋아해요. 아주 얘가 물을 좋아하는데 지금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저기 말랐네요. 요 앞에 두 아이들만 지금 싱싱한 것 같아요. 물을 계속 주는데도 한번 마른 아이들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말랐어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이거는 비비추 무늬 비비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얘 좀 보세요. 잎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제가 얘 물을 미처 못 준 거예요. 이거 보실래요? 얘가 지금 로루지라는 아이인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근데 얘를 물을 말려가지고 제가 지금 물을 줬거든요. 물을 줬으니까 이제 이거 보세요. 얘는 이게 잎이 엄청 싱싱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물을 듬뿍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회복될 거예요. 로루지 꽃 너무 예쁘죠? 또 예쁜 거 보여드릴까요?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스카프 때문에. 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사생카라는 아이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꽃대가 계속 이렇게 하나씩 계속 올라오고 있죠? 환상적입니다. 이게 스트레토 카르푸스 종류의 사생카라고 하는 아이예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얘네들은 햇빛 그렇게 뭐 많이 없어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스트레트 카르푸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름만 잘 이겨내면 꽃은 이렇게 잘 피워주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앵초도 얘가 지금 여름을 잘 이겨냈는데 얘는 지금 다시 뿌리 다 털고 다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름시름 자꾸 잎이 하나씩 떡잎이 생기는 거 보니까 얘는 뿌리를 흙을 다 털고 씻어내고 다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얘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 요거 발레리나 잉초 요거 선물 받은 거 예쁜 사장님이 좀 상품 가치 없는데 이제 저 한번 잘 키워보라고 주셔서 요것도 잘 살렸어요. 발레리나 잉초 문과 거안해죠. 요거 우이엽 보세요. 우이엽 이제 조금씩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세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우이엽 이렇고, 이거 필리아페페 잘 자라고 있죠. 필리아페페. 그리고 여기 시클라멘, 원종 시클라멘 이제 꽃이 이제 어느 정도 피니까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르죠? 꽃 나오는 거랑 잎 나오는 거랑 너무 신통해요. 얘 진짜 여름에 구석에서 그냥 말리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꽃을 보여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유, 또 이렇게 이 꽃, 이거는 단의 여왕, 단의 여왕인데요. 아, 요 꽃도 엄청 오래가요. 이거 보세요. 지금 예전에는 단의 여왕이 외줄기였던 것 같은데 얘는 줄기가 지금 세 개고 여기 또 새 줄기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 이렇게 구근 식물이잖아요. 여기 알은 하나인데 여기에서 지금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꽃도 엄청 오래 보여준답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단의 여왕도 너무 신기하게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무늬 염자. 무늬? 금 염자라든가? 완전히 금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금색이 들어가 있는 염자인데, 이거 토종 사장님이 이거를 떨어뜨렸다 그러던가, 아무튼 이게 쓰러져 가지고 한 가지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지지대로 해서 묶어줬더니 살을 것 같아요. 아무 이상 없이 감쪽같이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이런데 상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데 하나씩 떨어져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제가 따로 삽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어머나, 얘 러우철하거든요. 얘가 밖에 있을 때 빨갛게 물들어가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색이 빠지네요. 이 아몬드라는 아이인데요. 아몬드 같이 생겼죠? 이 아이가 밖에서 아주 진짜 완전히 말랐어요. 완전히 얘 베란다 밖에 난간에 끝에 있었고 얘 제 손이 안 닿아가지고 얘는 물을 못 얻어먹고 비 올 때 어쩌다가 물을 좀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난간 밑에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맞아요. 못 맞아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말랐는데 제가 이거 한 3일 동안 물에다 담궈놨어요. 그냥 물에다 담궈놨더니 그래도 회복된 건데 얘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얘도 토둥이라서 막 화상 입어가지고 막 형편없던 아이를 제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좀 멋지게 키웠어요. 괜찮지 않나요? 아몬드. 그리고 요거는 꽃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안테란테라 이렇게 예쁘게 심었답니다. 예쁘죠? 얘는 지금 제가 물병에도 담아놨어요. 병에도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얘는 수경재배도 된대요. 이렇게 물에다 꽂아놨는데 요 뿌리 나는 거 보세요. 얘는 어항 속에도 놓으면 물고기들이 좋아한다 그랬던가 참. 아무튼 물속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아이래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물도 좋아하고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꽃같이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식물원이 된 저희 집 한번 보여드렸답니다. 요거는 꽃염자예요. 지금 제가 세 개가 있었는데 어떤 화분에서 잘 자랄까요? 했던 아이가 요 아이예요. 근데 다육이 흙에서 키운 아이 요 아이만 지금 살아있답니다. 요 아이도 밖에 있을 때 완전히 말랐었는데 제가 물을 빵빵하게 먹였더니 이렇게 아주 그냥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니 염자. 그리고 천국의 계단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하나씩 이제 바닥에 이제 저면 간수통 위에다가 얘네들 이제 올려놓고 이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사랑초 저도 이렇게 심었답니다. 요 아이가 진짜 변해가는 모습 한번 이제 계속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보세요. 이거 프라그란스 진짜 밤에 이렇게 꽃이 폈어요. 다른 애들은 안 피는데 얘는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향기가 자스민 향기처럼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는 아이는 따주면 계속 새 꽃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진 거예요. 따주면 돼요. 이런 것도 따주면 새 꽃은 계속 올라온답니다.
식물원이 되어가고 있는 저희 집 거실, 저희 집 베란다,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답니다. 싹 정리하고 요 아이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생활하는 모습, 자라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